앞에 나타난 수십 마리의 뿔딱대. 세상에서 제일 얇은 동물 맹일이 뿔딱. 하루 종일 뿔딱 사냥에 나섰지만 이 녀석들 눈치가 장난이 아닙니다. 우리 족장마저도 굴욕을 당하는데요. 그래서 잡을 거야. 한 올 한 올 정성들에 만든 일명 100개의 올무. 100개 만든 거야. 과연 오늘은 뿔딱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팔주로 길이만큼 이걸 쭉 이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야, 우리 가다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. 나뭇가지 잘 먹어야 돼. 잘 들고 가야 돼. 가시에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. 나무 가시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. 뒤로 전달. 안 걸리게 조심해. 조심히 앞에다. 위험하니까 앞에다. 올무 설치를 위한 병만족의 최종 목적지는 집터에서 약 700m 떨어진 넓은 평지. 그동안 확인된 뿔딱들의 집결지입니다. 너무 미워요. 미워서 저거 꼭 막 잡고 싶은, 예, 그런 마음. 예. 아, 화났어요. 저는 패배자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열몇 시간 동안 못 잡았으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오르는 거 같아요. 이렇게 안 잡힌 건 경우가 없었으니까. 욕심도 없습니다.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뿔딱 구경이라도 하기. 야! 뭐야? 제 발로 탔어요. 죽었어. 네. 뭐야? 제 발로 탔어요. 뭔데? 죽었어. 죽었어요? 뭔데? G. 어? 야. 발로 찼다고? 뭔데? 또 하나 뭔데? 내가 G 들어가는 거 봤거든? 어. 근데 얘가 막 튀어서 도망가는데 기현이한테 가. 기현이가 오! 발로 찼는데 죽었어. 죽었어? 아, 나한테 팍하고 뭔데 그냥 발로 찼는데. 안 좋았어요, 아직. 기절했나 봐? 뭐, 사람인데? 기절했어, 기절. 이거 뭐 먹는 거예요? 쥐는, 저... 없으면 먹어야 돼? 고기 미끼로 쓸 수 있지. 아, 일단 뭐, 제가 잡은 거죠? 네가 잡은 거지. 야, 너 진짜. 요한이가 여기서 뭐지? 자기가 잡은 건 자기가 먹는다고 했어. 맞아. 자기가 잡은 건 자기가 먹겠다고 했어. 야, 너무 무방비였어. 아니, 잤어요. 규현이가 발로 차가지고. 아니, 아, 진짜? 얘는. 그냥, 근데 규현이가 그런 좀 이렇게 습득이 좋다, 진짜. 빠르다, 빨라. 발사도 그렇고, 이것도 그렇고. 아, 진짜. 그래도 난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글의 법칙하고 잘 맞나 봐. 왜? 오! 뿔닭. 잡았어? 아니. 날라갔어? 어. 어? 날라갔어요. 빨리 설치해놓고 잡으러 다니자. 와, 이런 데서 자는구나. 아, 차 타고 진짜 오늘 나가고 싶다. 조용. 쉿. 뭐 나타났나 보다.
붙여야 돼. 두 손으로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써야 돼. 안 맞아.